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코끼리 마늘 수확하고 그 위에 거름 작업을 해 두었었는데요. 비록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갔긴 했지만 이 자리에 가을에 수확해 먹을 상추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종 가게에 가서 상추 모종 20개를 샀는데 그 가게 주인장님께서 모종 6개인가 덤으로 한 줄을 더 주셨어요. 해서 모종이 좀 늘어났어요. 해서 한 이렇게 저희 텃밭에 가을에 수확할 상추를 심었습니다. 사실 모종가게의 주인장님께서 지금 심는 상추 같은 경우는 8월에 햇살이 뜨거워서 타들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한 종류의 상추를 심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상추의 종류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요 초록으로 된 상추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8월 달에 그 강한 햇살을 잘 이기고 가을에 맛난 상추를 먹을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텃밭에 몇 개 되지 않지만 고추가 이렇게 비가 그치고 와보니까 이렇게 조금 익어 있네요. 저기 멀리 있는 고추들은 이미 다 시들어가지고 생명력을 잃었는데 다
다른 한 줄에 내가 몇 개 심었지? 한 5개 정도 심었나? 그 정도 모종 중에서 한 하나, 둘, 셋, 넷, 5, 6개 정도의 고추들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살아난 친구 중에서 고추가 이렇게 와우 예쁘게 익었네요. 그래서 완전히 익은 것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따서 가야겠어요. 아, 이렇게 내가 고추도 수확하고 좋네. 제가 고추를 모종을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빨간 고추를 수확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의 첫 고추 수확입니다. 몇 개 되지 않은 고추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의 밭을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아직도 비가 온 후로 물 빠짐이 되지 않아서 흙이 너무 말라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척척하게 적셔 있어서 도저히 땅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며칠은 더 있어야지 흙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가을 작물들을 준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의 텃밭은 완전 풀밭이지만 역시 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의 텃밭을 보면은 벌써 이 고랑에 참깨는 이미 수확을 다 하셨고요. 그 사이에 고를 파가지고 참깨가 자라는 동안 이렇게 콩을 또 심으셨나봐요. 그래서 그 사이로는 또 콩이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옆을 보면 이렇게 고추들도 야 정말 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고추 간격도 굉장히 길게 한 60cm 정도 되는 간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추 지지대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튼튼한 쇠 같은 기둥으로 박아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이 할 수 있게 줄 고정하는 것도 몇 줄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서 그 센 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잘 자라게 해 주셨네요. 역시 이렇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주업이라서 역시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텃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